작년 콘서트 너무 덕분에 예,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또 잘해서 그런지 저희가 또 앵콜을 하게 됐잖아요. 네. 여러분들 덕분이고 또 회의차 모였는데 가수 김준수입니다. 연출 맡은 명성원입니다. 예예예. 예. 샌리에 있는 곡들은 거의 다 마음에 드셨다. 영상? 예, 네, 나 다 좋았어 다. 편곡도 다 괜찮았고 그대로 가면 돼요. 예, 너무 좋았어요. 네. 첫 번째 곡으로는 이로 할까 하는데 이게 저희가 마지막 날만 또 더블 앵콜로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계시다 아,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빼고요. 잘 붙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아, 이거 되게 좋아해 사람들. 댄서들도 어. 엄청 좋아. 왜? 노래 재밌대. 재밌어? 이제 역시 이번에 반응이 맞아요. 너무 좋았어서 이건 그대로 하는 거죠. 객석에서 보는데 신나. 이거 확실히 신나. 이제 발라드는 제가 뭐를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두 곡을 바꿀 거예요. 바꾸고 여기에서 이제 원래 어쿠스틱을 했는데 어쿠스틱은 굳이 빼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의 곡들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곡 두 곡 했잖아요. 은 그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없기 때문에 혼자 부를 수는 없어서 바꾸는데 오히려 이 곡이야말로 그때처럼 오프닝이 무슨 노래지 하다가 하면서 딱 들어가면 더 좋긴 하겠어요. 약간 리드로에서 아주 살짝 예. 그 어쿠스틱에서 곡을 뺐잖아요. 그 곡수를 조금 채울 겸 이 섹션에 또 오랜만에 부르는 를 넣는 거죠. 근데 이거 춤 있지? 있지. 이거를 배워야 돼. 이거 하나를. 이거 그렇게 안 빡세 너. 아 근데 아 라이센스 트러블을 하지 말고 그냥 발라드를 할까? 그 느낌이 좋긴 했어. 너무 좋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왜 하셨으면 하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이 곡이 주는 느낌이 저희가 4월 말에 공연하잖아요. 그때 그 계절감이 너무 잘 맞기도 하고 돌출에서 팬분들이랑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노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그 팬분들이랑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라이브감이 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라이브로 혼자 부를 수가 없어. 약간 애매해. 그 라이브감이 있지 앞에서 하는 게 좋긴 했는데 그게 다 빠지면서 돌출해서 하는 제대로 된 뭔가 그런 발라드까지는 아니어도 아, 좀 그런 정적인 음악이 하나도 없어. 빼버리면 진짜 하나도 없긴 하거든. 그렇다고 없다는 건 아니야. 거나 다른 곡을 하더라도 곡의 분위기가 좀 너무 많은데? 아무튼 뭐가 됐든 그런 스타일의 노래 중에 하나를 앞에서 이렇게 돌면서 눈을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서 그루밍이 있는 발라드가 좀 어울리는데 약간 좀 오케이 그치 약간 그루밍이 발라드인데 그루밍이 있는 약간 이렇게 느낌이 좋았고 나도 하면서 공연하면서 좋은 게 있고 좀 별로다는 게 있는데 좋은 쪽이었거든요. 나도 아 맞다 나 생각한 거 있다 오늘 얘기할 때 오랜만에 근데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다 넣을지 여기 발라드 원투에 넣을지는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더블 앵콜로 사쿠란보 이거를 관중이 원하면 하는 거 아니면 진짜 그냥 그냥 하려고 이틀이니까 그럼 몇 곡 바뀌는 거죠? 몇 곡? 7곡 한 곡이 추가되는 이거 발라드 악기랑 같이 하면 좀 멋있을 것 같아 그냥 약간 찌르신 느낌 맞아 그래서 맞아